등이 하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다리 이름이 뭐예요? 인천대교. 인천대교? 저 63빌딩이에요? 63빌딩이 안 보이지. 63빌딩에다 쌍둥이빌딩 같이 보이는데? 숨나요, 숨나. 아, 이제 내려오니까 아파트들이네. 우와. 우와, 아파트 좀 봐. 와. 우와. 되게 높은 것 같은데요, 아파트들이. 60몇 층이요? 우와. 이 정도? 우와. 아, 바다에 배도 많고. 아우, 도로가 너무 깔끔해. 너무 평탄해. 어, 무슨 저 마, 저거, 그 대리석 깔아놓은 것 같아. 어? 우와.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어딨어, 세상에. 아, 꼭 무슨 맨하탄 같이 보이네, 지금. 화면이 완전 맨하탄인데, 이거. 어? 우와. 우와. 저쪽에. 어, 저거. 딱 가운데 보이는 게 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하고, 아니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? 저 완전 맨하탄이네. 예? 그러니까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하고 건물이 똑같, 어떻게 모양이 저렇게 똑같지? 외관이? 완전 진짜 맨하탄이네 여기. 뭐? 네? 모란 시장? 어디? 오늘 장난이야. 어, 모란? 어, 그 옛날 그 전통 시장 그거요? 아, 길이 아주 널찍널찍 아주 쫙쫙 뻗고. 되게 넓네. 입국하자마자 또 PCR 검사 또 받으러 가고 여기 보건소 와서 지금 받고. 지금 차에서 내려갖고 공항에 와갖고 차에서 딱 내리고 요 보건소 들리고 검사 받고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딱 느끼는 게 도로가 너무 넓고 응? 쓰레기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재활용 단지. 이게 또 얼마 만에 보는 거야? 조카 신발이라고 해서 신고 나왔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삼성역 가서 운전면허증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신발 가게부터 가서 사야 되겠습니다. 어. 지하철 나오자마자 다 떨어져 나갔어요. 무역센터. 신발 사러 무역센터 왔습니다. 오늘 오늘 운전면허증 갱신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신발이 완전히 박살 나갖고 신발 먼저 사고 그러고 가려고요. 저 보세요.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왔습니다. 국민은행 와갖고요. 신용카드 새로 만들고 은행 업무 보고 여러 가지 다 처리를 이제 끝나고 지금 나왔어요. 다시 한국 사람 된 것 같아요. 진짜로. 얼마나 많은 서류에 쌓이라고 했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고 나니까. 한국 사람 된 것 같아요. 전화번호도 여기서 받고, 예.
어제 그 뭐죠? 운전면허증 새로 하고 지금 여기서 국민은행 와갖고 신용카드 새로 만들고 은행 업무 다 다시 보고 번호 받고 핸드폰 번호 받고 하니까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갑시다. 갑시다. 오늘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오자마자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됐는데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고 은행 가서 여러 가지 은행 업무 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산책 겸 마지막으로 도서관 카드 만들려고 왔습니다. 아이고 도서관 대출증도 만들고 카드는 대부분 이제 다 만든 것 같아요. 예. 카드는 다 만들었어요. 저희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. 여주역 실륵사 갑니다. 남한강 11년 만에 보는 밤나무 밤송입니다. 아, 미국에서는 밤송이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그렇게 맨날 캠핑 다니고 산에 다니는데 밤나무가 없어요. 못 봤어요. 한국에 와서 지금 딱 밤송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. 와 이것도 멋있다. 밤송이. 여기는 여주 실륵사예요. 여주 실륵사. 여기는 남한강변. 감수 여기에 차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닌가 여기가? 그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차박하는 사람들 남한강변에 딱 대고 여기 아니야? 딱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. 야영금지 돼 있어요? 공원 내 야영금지. 여기는 주차장. 이렇게 해서 가도 될 것 같아. 여주박물관이요. 여기에 뭐 도자기 이런 거 나오나 보죠. 저기 트레일러 있네. 카라반. 네. 제 고향입니다. 제 고향. 제가 태어난데 물 좋고 산 좋은 여주.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캠핑카 카라반입니다. 저기 자전거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앞에 저 SUV로 끌은 것 같아. 저 하얀 걸로 카라반. 저기서 사나 보다. 사는 것 같아 느낌. 보드에 조명이 있어요. 아이고 횡단보도에 조명이 들어와. 세계 어느 나라에 횡단보도에 조명이 들어와. 대단한 대한민국. 어이구 색깔 변하는 거. 와 대한민국 참 좋네요. 사람들 신호등 기다릴 때 태양 아래 뜨거운데 기다리지 말고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그늘막도 만들어주고. 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하는 이런 거. 아, 좋네요. 좋아. 대단합니다.